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필 제집 김종직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푸른 적삼 검은 모자로 백암산 양지 쪽에서 담장 및 가을 국화가 다섯 번 핀 것을 보았네. 이미 권한을 대청하여 사람은 오지 않는데 출주 거듭히 오리니 맛은 더욱 향기롭구나. 고자를 쓰니 시 생각 뛰어남을 깨닫겠으나 비녀장 던져 누가 취객의 도망감을 막으랴. 오늘이 정막함은 하늘이 시킨 것이기에 손으로 푸른 꽃술 비비어 빈 술잔을 덮너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요로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창출이나 백출 상관없이 30근을 노른 껍질을 벗기고 나와 있고요. 수명이 연장되고 늙지 않는다. 복숭아나 자두나 참새 고기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참고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조리법 1. 창출이나 백출 30근의 누른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서 적당하게 부수어 동쪽으로 흐르는 물 3섬을 3섬을 길러 7일간 담가둔다. 2. 2일이 지난 후에 압착하여 찌꺼기는 버리고 즙은 사기그릇에 담아놓는다. 3. 밤에 유성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자기의 성명을 기록하여 즙 속에 넣어둔다. 밤 5경쯤 되어서 즙이 변하여 피와 같이 될 것이다. 4. 이 즙을 돌려가면서 떠내서 누룩을 섞어서 술을 빚는다. 술을 빚는 방법은 보통 술을 빚는 방법과 같이 한다. 오, 여기 대단한데요. 무슨 마법과 같은 술 빚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구, 그릇,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